이 오빠가 왜 자기 너를 나를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왕관을 썼구나. 난 이렇게 돼야지라는 생각보다 그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제가 좋았어요. 뭔가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구나. 너는 괜찮은 놈이야. 그리고 아이들 잘 행복하게 해주고 와이프도 잘 챙기고 알았지? 믿어. 신현우 정서가. 믿을 수 있는 배우 조정석 씨였습니다. 어떡하지? 비밀을 가지고 있는 웹툰 작가로 변신한 이시영 씨. 그리고 그녀를 쫓는 형사역의 엄기준 씨. 두 사람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? 달콤살벌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으로 함께 올 가시죠. 관객 여러분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영화입니다. 더 웹툰 예고살인 주인공들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시영 씨 오랜만이네요. 시구도 하셨잖아요. 네. 운동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. 흉내만 좀 내고 있는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죠. 엄기준 씨 보셨나요? 네,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. 네. 엄기준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너무 바쁘셔가지고 쉬는 날이 정말 없으세요. 어떻게 하죠? 그래서 제 영화도 못 보시고 네, 시간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제가 죄송하더라고요. 재밌어요? 오빠 바쁠 때 개봉해가지고 네. 두 분이 주연을 맡은 영화 더 웹툰 예고살인 공포 영화의 도전장을 내민 이시영, 엄기준 씨의 연기 호흡이 돋보이는 영화인데요. 이시영 씨의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주먹? 권투? 권투? 싸움 잘하는 거? 싸움 잘하는 거. 아, 같이 다닐 때 같이 다닐 때 뭐. 제가 괜히 안 낑겨도 될것 같아요. 많이 친해지셨나요? 9까지 올라갔다 지금 6으로 떨어졌어요. 9까지 올라갔다. 선수촌에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친밀도의 수치. 한 5 정도? 5 정도? 네. 엄기준 씨는 9까지 갔다가 6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저는. 네. 아, 이미 지난 거 아닌가요? 네, 다시. 네. 저는 10 정도였다가. 네. 네. 지금은 한9 정도? 네, 두 분, 이젠 친하게 지내세요. 서로의 이상형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엄기준 씨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? 아, 술을 잘 마시는 사람. 아, 네, 바로 맞으셨습니다. 술을 좋아한다기보다. 네. 못 마시는 게좀 그렇죠. 아, 그냥 뭐 같이 반주 한잔 해줄 수 있는. 그 엄기준 씨에게 술이란? 안 식죠? 안 식죠. 아, 술이 안 식죠. 술 많이 마시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. 술 마시면 기억 안 나시나 봐요. 벌써 그러면 안 돼. 아니, 그러니까, 얼마나 많이 마시길래 기억이 안 날 정도. 가끔씩 힘들 때 이시영 씨의 이상형을 바라보고요. 뭐뭐를 좋아하는. 이건 두 글자입니다. 활동적인 거죠. 네. 여행? 여행 아닙니다. 딩동댕동. 아, 여행인가요? 네? 여행이에요? 정답이 뭐예요?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아, 너 저한테 물어보지. 아니, 너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 운동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물어보지도 않고 정답이. 저 이제 책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아, 지적인 분 좋아해요. 아, 지적인 분 좋아하시구나. 네. 호러킹, 이시영 씨와 호러킹, 엄기준 씨는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 궁금해요. 하나, 둘, 오픈 바로. 셋. 1위는 이제 칼. 공연 중에 펜싱을 해요, 요즘에. 아, 펜싱을. 네, 팔이 좀 잘 안 맞아서 여기를 맞았었어요. 딱 여기를. 눈옆 바로 옆에. 네. 공연 중에 피가 이렇게. 원래는 멋있게 맞고 그 다음 노래를 해야 되는데. 네. 아, 공연 중에요? 멋있게 딱 맞고 노래를 하는데 피가 이러고. 피가 흐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했는데 하얀색 브라우스인데 피자 이렇게 막 그랬는데. 순식간에 공포 뮤지컬로. 순식간에. 예, 네, 그게 며칠. 저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이제 그 돈 관리를 네. 어머님께서 하세요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용돈을 타서 네. 써요. 네. 어머님이 매달 1일 날 입금을 해주시는데 네. 꼭 22일 정도 되면은 네. 돈이요? 없어요. 불과 일주일 전에도 딱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선수촌 들어가셨나요? 알아봤는지 궁금하다. 오빠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, 진짜. 너무 서러워. 제 웃음 서러워. 웃고 가셨어요. 공포영화를 즐기는 나만의